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CS 윈도우고요. 오늘 주가 5만 원에 딱 맞춰놨고요. 일단 기관 쪽의 매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. 줄어들었고, 이게 다시 한번 전저점 라인, 하단 라인으로 오니까 캔들 색깔도 좀 바뀌었고, 제가 전날에 이제 오션 플랜트랑 베어링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, 나홀로 은봉이다. 뭐큰 의미는 없다. 그냥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냥 그 과정에 생긴 은봉이고, 뭐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,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, 일단 여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가 끝나갑니다. 이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변화를 가져가거든요. 외국인이랑 기관들이. 오늘 저PBR 애들이 밀렸고, 바이오 일단 대장주 두 개가 음봉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좀, 뭐,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. 요런 관점을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? 뭐, 그렇게 조정폭을 막 크게 주고 이럴 것 같진 않은데, 뭐, 한두 개 업종 나가리 되고, 뭐, 한두 개 업종 새로 편입하고, 이런 식으로 변화를 조금씩 가져갈 것 같아요. 여전히 하이닉스나, 뭐, 에코프로나, 이런 종목들의 포지션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, 크게 지수를 밀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외국인의 그 포지션,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코스피로 들어가는 뭐 자금이나 혹은 뭐 양매수 들어오는 빈도수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고 있진 않거든요. 다만 업종 간에 이제 탈락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시기는 맞다. 그쵸. 이제 한번 정도는 좀 조정을 주긴 할것 같아요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데미지를 크게 주는 조정보다는 지금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늘 계속적으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숫자상으로는. 이런 식의 조정만 줘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버티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.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. 내가 들고 있는 건또안 올라가는데 시장은 빨간불 들어온 날도 많고, 또 반도체 뭐 누구는 대장주 뭐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반도체 애들 안 따라가는 것도 많고. 근데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갔고요. 베어링이 좀 넘어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막힙니다. 베어링한테 지금 자리가 쭉 내리면은 결국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 저항받는 자리거든요. 여기를 4월달에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4월달에 좀 괜찮은 반등도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 윈드도 어쨌든 얼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. 그렇죠? 52,500원 뭐요 구간까지 얼추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랑 다음 주 포지션만 좀잘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넘어오는 구간이 만들어지겠죠. 일단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더 좋긴 합니다. 키움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미래 쪽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. 어디서 나왔는지는 거의 뭐 추적이 안될 정도로 유독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이거는 감춰놓고 포지션을 잡아준 거여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뭐 외국인 기관 둘다 포지션 변화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. 연기금 매도가 줄어든 거 확실히 5만 원 라인 붙으면은 매도량을 좀 줄여요.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49,700원 이때 한번 이제 다른 애들이 올려주긴 했는데 그 5만 원윈 라인일 때보다 5만 원 하단으로 붙으면은 매도량을 잠깐씩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가격 라인만 이쪽을 그냥 쭉 이대로 유지만 시켜줘도 어차피 윈드는 횡보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위쪽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확률이 좀 있는 구간이니까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장에 좀 재미가 없죠. 뭐 맨날 하이닉스 올라가고 뭐 이제 HLB랑 맨날 알테오젠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걔네들이 좀 빠지고 에코프로 올려줬는데 지금 특히나 이번 주에 새로 올라오는 업종들이랑 그 다음에 좀 이제 하락을 좀 크게 보여주는 혹은 뭐 낙폭을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의 자금들이 약간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거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하고 미리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 포지션도 좀잘 봐놓고 하면은 이쪽에서 좀 재밌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. 이게 중대형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테마 쪽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것도 결국 어딘가에서 돈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. 예, 그런 거 감안하고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. 막 지수를 막 흔드는 그런 턴은 아니기 때문에. 다만 기존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잠깐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, 뭐 가는 종목이 그냥 쭉 갑니다. 뭐 테크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막
뭐 LCD,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맨날 양봉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CS 윈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.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랑 한주 동안 매매하고 또 단기로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챙기고 하면은 뭐 차분하게 윈드도 기다리는데 멘탈적인 압박 이런 거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챙길 거 챙기면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.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